조병과 신세계로 지은아, 오빠야. 아, 오빠. 몸은 어때? 뭐 좀 먹었어? 죽이랑 치즈케이크 사왔어. 오빠 고마워. 아무것도 못 먹었어. 어서 먹자. 누워있어. 내가 차릴게.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잔 거야? 잠깐 자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버렸어. 잘했어. 아플 땐 쉬어야지. 오빠 고마워. 잘 먹을... 왜 그래? 아, 음식 냄새 못 맡겠어. 토할 것 같아. 뭐? 그냥 몸살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병원 가보자. 오빠 나 아무래도... 응? 맞네. 아, 나 이거 입덧인가 봐. 오빠 어쩌지? 우리 둘 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 아직 취업도 못했고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아, 부모님께 뭐라고 말하지? 어떡하긴. 잘 낳아서 키워야지. 부모님께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드릴게. 걱정하지 마. 일단 몸부터 챙기자. 너 지금 너무 굶었어. 마실 거라도 좀 사올까? 핫초코에 생크림 많이 얹은 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오빠가 사올게.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저의 삶은 갑자기 찾아온 아기 천사로 인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만 소중한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왠지 기분이 이상해. 불안해. 내가 늘 옆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는 아내를 챙기고 달래며 서둘러 결혼식도 준비했어요. 자기야, 나 배 나온 거 너무 보이지? 살도 완전 쪘어. 아니야, 아니야. 이뻐. 공주님 같아. 그렇게 식을 올리고 어렵사리 함께 살면서 저는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맛집이라 웨이팅 있는 곳인데 최대한 빨리 퇴근해야겠다. 저는 아내가 무엇이 먹고 싶다고 하면 먼 길을 뛰어가서라도 꼭 사다 주었습니다. 야채 곱창 하나 포장해주세요. 네. 아, 맛있게 먹었다. 고마워, 자기야. 설거지 내가 할게. 앉아서 쉬어. 자기야, 나 집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해. 그래? 우리 태교 여행 한번 가자. 진짜? 나 바다 보고 싶어. 우와, 진짜 바다다. 자기야, 너무 좋다. 그치? 그러네. 사진 찍어줄게. 저는 아내와 함께 바다로 산으로 태교 여행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자기 이쁘다. 넉넉지 않은 월급에 돈이 부족할 때도 많았지만 이런 돈이 이거밖에 없네. 어떻게든 제가 아껴서 아내가 모르게 했습니다. 먹고 힘내서 얼른 야근 끝내고 집에 가야지. 어느덧 아기가 태어나고 둘이 있던 식구는 셋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파. 얼른 아빠가 맘마줄게. 오구구, 내 새끼 잘 먹는다. 아이고, 맛있죠? 여보, 내일 우리 부모님 오신대. 같이 밥 먹지? 아, 뭐 먹지? 뭐 하기도 싫은데. 아, 그래? 그럼 내가 밖에서 사올게. 걱정하지 마.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처가댁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야, 잘 먹을게. 사위, 고마워. 네, 매운탕도 끓여드릴게요. 좋은 거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수산시장에서 장을 봐와서 회를 대접해드리기도 하고 옷이 없다고 하시면 아울렛에 가서 옷도 사드렸어요. 이야, 좋네. 고마워, 사위. 아유, 좋다. 고마워. 그러던 와중 장모님께서 아프시게 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다. 보험이 전액 나오지 않는 경우라 병원비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여보, 이번 달 우리 엄마 병원비가 40만 원인데 좀 내줄 수 있어?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여보. 고마워, 여보. 어쩌지? 지금 정말 여유 돈이 없는데. 저는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장모님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요. 그래,
내가 좀 보내봐. 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모님께 손을 벌려 몇 개월 동안 장모님 병원비를 겨우 냈고 다행히 장모님께서는 잘 회복하셔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저는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보고자 회사에 걸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의 눈이 퉁퉁 붓고 주변에 반창고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서 와. 여보, 얼굴이 왜 그래? 여봉, 나 쌍수했어. 쌍수? 응, 눈매 교정이랑 앞트임도 같이 했어. 나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말하면 못하게 할까봐 그랬쩡. 그렇구나. 지금은 이래도 한 달만 지나면 붓기 다 빠진대. 이뻐질 내 얼굴 기대해줘. 그래. 나중에 지출을 확인해보니 쌍수랑 이것저것 시술받아서 160만 원이 나갔더군요. 한마디 상의 없이 큰 지출을 한 것에 한숨이 나왔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며칠 후 통장 확인을 해보니 저축해놓았던 3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뭐야? 300만 원이 어디 갔지? 조사해보니 아내가 계좌이체를 한 거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300만 원 이체했던데 어떻게 된 거야? 아, 여보, 그거 엄마가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어. 일 해결되면 바로 다시 주신다고 했어. 그렇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면 어떡해.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급할 땐 그럴 수도 있어. 지금 계속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속 목돈을 쓰고 있잖아. 미안해, 화났어? 내가 진짜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안 먹고 안 사고 겨우겨우 모은 거라고. 앞으로 돈 관리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고 그 후 집안 돈 관리를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지자 아내는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전세금 나도 공동 명의로 해줘. 안 된다고 말했었잖아. 그중 가장 큰 불만은 전세금 공동 명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안 돼? 부부니까 반반씩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해온 집을 왜? 제 멋대로 돈만 쓰는 막나니한테 어떻게 공동명의를 해줘? 뭐 막나니? 니는 가난뱅이다, 그지야?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절대 안 했어. 뭐가 어째? 그따위로 말할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서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다투게 되었고 화가 난 아내는 이혼하겠다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혼 소장이 날아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혼 생각이 없었어요. 매일 내가 잘못했으니 돌아오라고 사정했죠. 그러셨군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며칠 전 퇴근해서 귀가했는데 아내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여보, 돌아온 거야? 아니, 나 애 못 키우겠어. 당신이 키우던지 알아서 해. 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뭐? 아내는 아이를 두고 가기 위해 온 거였어요. 아내는 아이를 두고 다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놓고 며칠 전에 애가 보고 싶다고 애를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 꼴을 보니 이혼하는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게 꼭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에서 아내는 뒤늦게 후회하며 아이를 키우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경제력도 주거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그 애원은 또 다른 무책임함일 뿐이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이를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원고, 진정하시고 원고석으로 돌아가세요. 수개월 후 재판부는 아버지를 친권자, 양육자로 결정해 주었고 아이는 아버지와 조부모님 밑에서 무탈하게 자라게 되었다. 고생 많았던 그의 삶이 앞으로는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